지금부터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주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원격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이수정 박사님과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 이철현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이철현입니다. 자, 오늘 발표할 순서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요. 그 연구 방법,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원격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러한 유형으로 이제 그 원격 수업 유형화를 시켰는데요. 실시간 상호작용 수업, 그리고 콘텐츠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제 중심 수업, 기타 이렇게 유형화를 시켰고 일선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평가나 자격 취득 또 취업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이나 교사 학습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원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이 방안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원격 수업의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뭐 기술적인 요인, 그다음 콘텐츠 수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원격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 원격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를 해서 이 요인들이 요인에 따라서 원격 수업 만족도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원격 수업 만족 요인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됐었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대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사와 학생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인식의 어떤 차이 이런 걸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들의 원격 수업 만족도와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 직업계고 원격 수업 실태나 문제점을 이렇게 조사해서 연구한 연구들이 다수 이렇게 수행이 됐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코로나19 이전의 실습 수업이 원격 수업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인식, 즉, 주로 학생들에 대한 인식인데요. 예, 이수정 외 2021년도에 수행된 연구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 원격 수업의 경우에 실습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요구가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습 동기가 낮고 또 학업 격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가 있었고요. 연구들의 결과를 이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서 차이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원격 수업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수행이 됐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한 건데요. 이 요인을 쭉 보면은 상호작용, 학습 결과, 학습 동기, 상호 자기주도성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교육 지원 서비스, 상호작용, 콘텐츠 품질, 그리고 수업 참여도, 학습 동기, 실습 품질 평가 이러한 요인들로 주로 만족 요인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인데요. 연구의 대상을
2021년도 1, 2학기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경험한 전국의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수집을 했고요.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다소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결과 총 743명의 학생 자료, 또 304명의 교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일반 변인의 특성입니다. 먼저 교사의 경우에 다양한 교직 경력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응답에 참여를 했는데요. 만 5년 이상에 대한 교사들이 한90% 정도 차지를 했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1, 2, 3학년이 고루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3학년이 다소 많이 그 자료 수집에 참여를 하였고, 기숙사 생활하지 않는 그런 응답자가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 외에서 원격 수업을 경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하고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측정 도구는 원격 수업의 만족 요인과 만족도를 조사했던 선행 연구 중에서 이철현의 측정 도구를 기본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원격 수업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또 직업계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교사 5명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 8개의 독립 변수와 1개의 종속 변수가 설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원 서비스, 상호작용, 콘텐츠 품질, 수업 참여도, 수업 이해도, 학생은 학습 동기, 교사는 교수 동기, 실습 품질, 평가 효능감, 원격 수업 만족도, 이렇게 변수가 설정이 됐고요. 문항은 총 25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과 교사 모두 동일한 그런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 각그 응답 대상자에 따라서 문장은 적절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은 0.91, 교사는 0.85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분석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됐는데, 우선 학생과 교사의 원격 수업 만족 요인 및 만족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수업 만족도 요인의 예측 정도와 중요도를 알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 기법이라는 그 상당히 성능이 높은 그런 기법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예측 변수가 원격 수업의 만족도에 얼마나 의존이 되는지 그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분 의존 도표와 개별 조건부 기대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 의존 도표는 PDP, 개별 조건부 기대치는 ICE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중예계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원격 수업 만족도 영향 요인 모형. 이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지 적합성하고, 그리고 개별 그 요인들, 개별 변수들이 만족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격 수업의 만족 요인과 만족도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인데요. 네,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의 원격 수업 만족 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좌측이 학생, 우측이 교사의 인식인데요. 자, 학생의 인식과 교사 인식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그래프상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그 예측 요인들이, 만족 요인들이 균등하게, 비교적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면서 다 평균 점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교사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 요인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그런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서비스는 양측 모두 가장 높은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업 이해도 같은 경우는 교사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인식인 반면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인식하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평가 효능감은 학생의 경우에 비교적 낮게 뭐 균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있고요. 교사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 품질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학습 동기나 교수 동기는 두 대상자 모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해도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격수 만족 요인 및 만족도에 대해서 양측의 인식의 차이를 보시면 자, 8개의 요인 중에서 상호작용과 학습 또는 교수 동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학생과 교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종속 변수, 원격수 만족도를 보면은 학생은 3.61, 교사는 2.82로 나타나서 학생들이 교사에 비해서 원격 수업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차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호작용이나 이제 동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프도 나타나지만 학생과 교사가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생들이 좀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만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조금 더 지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측면에서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원격 수업이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의 중요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고, 자, 학생과 교사의 그래프를 보면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 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고 분석이 됐고요.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성능을 보여주는 F1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 F1 스코어가 학생이 0.84, 교사는 0.67로서 학생이 상당히 좀 성능으로서 우수한 성능을 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효능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과 교사 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수업 이해도는 완전히 반대의 그런 중요도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측 변수의 부분 의존 도표 및 개별 기대치를 이렇게 산출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두껍게 나타난 선이 부분 의존 도표를 나타내고 그 외에 가는 파란색 선들이 개별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하나의 어떤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놓고 그 다음에 50개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PDP 나이스를 산출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 개별 기대치들의 가장 대표 중심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란색 두꺼운 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처음부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처음부터 이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별로 큰 변동의 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효능감만 하고 또 지원 서비스 이두 부분인데 특히 이제 평가 효능감이 평가 효능감 낮을 때는 어떤 그 의존성이 좀 낮지만 평가 효능감이 높다라고 인식을 할수록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생에 비해서는 좀 낮게 시작을 하고 있고 비교적 의존도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습 수업 이해도나 그다음에 실습 품질 이 부분이 다소 그 선형적인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경향성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그 각각의 개별 요인들이 원격성 만족도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경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중 획기 분석 결과인데요. 일단 첫 번째 획기 분석 모형을 요약한 표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 R스퀘어, 그 다음에 표준오차, 더비나슨 값, P값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를 보면 학생은 다중 획기 분석 결과 48.3%를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거로 나타났고, 교사는 좀더 많죠. 55% 정도가 설명하고 있는 설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비나슨 값은 둘다 이제 2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 잔차들 간에 상관없이 잔차들이 독립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P값이 둘다 이제 0.000으로 아주 큰 차이로 모형이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획기 계수를 보시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형의 유의한 그런 변수로서 평가 효능감과 콘텐츠 품질 이두 가지가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에는 평가 효능감, 수업 이해도, 실습 품질, 교수 동기 이렇게 네 개가 나타났죠. 그 순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가 효능감이 베타값을 봐야죠. 베타값이 0.602로 상당히 높게,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콘텐츠 품질은 조금 큰 차이로 그 다음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 수업 이해도 여전히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분석 결과하고 동일한 맥락을 보이고 있죠. 수업 이해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점수는 0.339이기 때문에 베타값이. 자, 그 다음에 실습 품질 0.266, 평가 효능감 0.224, 교수 동기 이러한 순서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P값은 다 이렇게 위치가 나타난 것만 보여주고 있죠. 자, VIF는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인데, 이분 독립 변수 간에 서로 지나치게 상관으로 인해서 이 획위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다라는 걸 이제 검증하는 건데, 대부분 1점대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정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 사항입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의미나 시사점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원격 수업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간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학생들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요인에 따라서 차별 편차가 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사는 아무래도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원격 수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그리고 교육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학생보다는 교사가 훨씬 높고 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는 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평가 효능감이 가장 큰 그러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평가를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이 평가 효능감이라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원활성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잘 되고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당연히 원격 수업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요, 수업 이해도에 대한 부분인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교사는 가장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격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교실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즉각적인 피드백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인식시키는 그런 중요성의 인식을 학생들이 중요성을 좀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간과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격 수업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원격 수업 콘텐츠 품질인데요. 학생은 품질에 만족에 상관없이 만족에 의존을 하고 있고 교사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유로 수업 이해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주로 의존을 한 것과는 달리 콘텐츠에 대해서는 온전히 교사한테 그 책임이 부과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과 교사는 각자의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되는 요인이 있죠. 뭐 수업 이해도는 학생, 그 다음에 콘텐츠 품질은 교사 이렇게 되는데
그 요인들이 원격 수업 만족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겠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수업 콘텐츠에 대한 의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 콘텐츠 자체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서는 수업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습 품질인데, 자, 이거는 이제 교사한테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부분은 선행 연구랑 비교를 해보면 그 맥락과 결과가 유사합니다. 실습 품질이 상당히 학생들, 교사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분 의존 도표를 보더라도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높게 형성돼서 쭉 균등하게 갔고, 교사의 경우는 어떤 선형적인 의존도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도 이 다섯 번째 결론, 논의 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분석 결과, 그다음 논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좀잘 이해를 하고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찾고 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소통 기회를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여러 플랫폼도 있고 또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수업 환경도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SNS라든가 또 소통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원격 수업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교사는 일단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세하게 평가 방법도 안내하고 또 평가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내용 이해에 대해서 중요도를 낮게 인식을 하는데요.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일단은 어떠한 수업 환경이든지 수업 내용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사의 경우에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서 MZ세대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직업계 다섯 번째인데요. 직업계 교사는 원격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려면 콘텐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나 국가 차원에서는 원격 수업 환경이 좀 지역이나 학교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인 다각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